응? 이런 자물쇠가 풀린 문 안쪽에 긴 걸쇠가 걸려있다. 저 라펫 되게 멋있는데? 이거 따는 모습 보여주는 거? 저걸 어떻게 열죠? 문틈에 끼워 넣을 물건을 찾아봅시다. 걸쇠를 부수고라도 열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아, 그거라면 문을 열 방법. 이거, 이거면 되지 않을까? 바닥에 가는쇠 파이프가 놓여있다. 이걸 쓸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이거는? 역시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는? 커다란 쇠 파이프가 놓여있다. 엄청나게 무거워. 아, 그럼 안되겠다. 준혁씨와 힘을 합쳐도 무리였다. 아니, 그 정도로 무거운 쇠 파이프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걸 쓰는 건 포기해야겠다. 그러면 뭐 갖고 있는 거 쓰지 뭐. 쇠 파이프, 배준혁씨에게 힘을 써주십시오. 배준혁씨, 문틈에 쇠 파이프를 끼워서 지렛대처럼 열어볼까요? 그렇지만 좋은 생각입니다만 문틈이 너무 좁아 안되겠군요. 아, 그래? 그의 말대로 쇠 파이프는 좁은 틈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 그 정도로 좁구나. 쇠 파이프 끝이 납작하다면 끼울 수 있을 텐데.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저거 쓰면 되겠다. 잠깐만, 도구, 파이프, 이거. 이게 그 이렇게 여기 손잡이 있잖아요. 이걸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서 요 사이에 끼워놓은 물건을 압축시켜주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거든. 쇠 파이프를 바이스 그립에 대어보았다. 뭘 하는 거죠? 이 쇠 파이프, 이 공구로 끝을 구부릴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죠? 그럼 지렛대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생각은 좋지만 공구가 움직이질 않는군요. 오랫동안 쓰질 않아 회전부가 녹슨 상태입니다. 그럼 오일이 필요하네? 윤활유 같은 게 있다면 핸들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준혁씨는 입안을 깨물었다. 녹슨 공구 핸들. 그러면 요 안에 뭐 없나? 지저분한 캐비닛을 열어보았다. 기름 뽑는 펌프 등의 물건들이 들어있다. 기름 뽑는 펌프! 펌프라, 가져가 볼까? 그거 필요해. 그래. 그거 필요하고, 캐비닛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이거. 커다란 기계장치가 놓여있다. 여기서 아마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오일을. 이건 무슨 기계일까요? 아마도 엔진 발전기 같군요. 그가 기계를 흔들자 안에서 물소리가 났다. 오일이 들어있단 거죠? 어? 안에 뭔가 들어있나요? 그건 주유구 쪽입니다. 엔진 오일이 남아있나 보군요. 엔진 오일을 윤활유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혁씨는 바이스 그립 쪽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걸. 오일만 빼낼 방법을 찾아봐야겠군요. 근데 이게 펌프만 있으면 안될텐데. 오일을 빼내서 담을 통이 필요할텐데. 이게 여기 통 같은거 없나? 벽쪽에 콘크리트 포대와 받침 뒷다위가 놓여져있다. 창고로 쏘이던 흔적으로 보인다. 없네. 이거 넣을 통이 필요한데. 일단 펌프 한번 써볼까요? 그냥 써도 어떻게 되는지. 펌프 끝을 발전기에 오일 주입구에 넣었다. 두들기기 두두두둑 됐어. 소량의 엔진 오일이 뽑혀서 나왔다. 엔진 오일. 아, 여기 담겨 저 호스에 담겨 있는 걸로 쓰는구나. 이걸 바이스 그립에 부으면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니 엔진오일 먼저 여기 쓰고 공구의 회전축에 엔진오일을 골고루 뿌렸다. 펌프 안에 오일을 남김없이 사용했다. 이젠 핸들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돌릴 수 있으니까 파이프를 사용해주죠.
납작하게 만듭시다. 납작 쿵. 바이스 그립에 S파이프 끝을 끼우고 핸들을 잡았다. 핸들을 힘껏 움직였지만 살짝 돌아갔을 뿐이었다. 아직도 좀 뻑뻑한데요. 제가 해보죠. 쇠파이프를 전달해주세요. 아하! 진혁씨 부탁드립니다. 여기요. 진혁씨가 바이스 그립에 쇠파이프 끝을 끼우고 핸들을 잡았다. 됐나? 어우, 깜짝아. 됐다. 끝났습니다. 쇠파이프 끝이 일자 드라이버처럼 납작해졌다. 이제 쓸 수 있겠네요. 뭔가 오리의 부리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뭐 여기 오리 얼굴 같은데, 여기. 딱인데. 자, 그럼 파이프로 문을 엽시다. 납작해진 쇠파이프의 끝을 벌어진 문틈에 끼워 넣었다. 들어갔다. 안 되네. 아무래도 내가 하기엔 힘이 딸린다. 그럼 이것도 전달? 오케이. 이거를 준혁씨한테 전달 부탁해요. 준혁씨가 납작한 쇠파이프 끝을 문틈에 끼워넣었다. 부탁해요. 어디? 오, 됐다. 툭툭 하는 소리를 내며 걸쇠가 뽑혔다. 컴플리트. 아, 힘들었다. 휴, 열렸다. 어, 뭐야? 에? 문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에? 이쪽으로. 준혁씨를 따라 엔진 발전기 뒤에 숨었다. 아우, 척추야. 설마 아까 이 사람하고 허건호가 대치하고 있고 막 그랬을 때 그거 아니야? 문 밖으로 굴러나온 것은 가방을 맨 중년 남자였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나? 뒤이어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다. 맞다! 아까 그 상황이다. 그 상황을 그럼 보고 있었구나. 아저씨, 들어올 땐 똑똑똑. 에이씨, 노크 몰라? 노크! 가방을 맨 남자가 혹시 고상만일까? 준혁씨의 팔이 내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 다시 그들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나 힘써서 당신에게도 좋을 거 없다고. 좋을 게 왜 없어? 기분은 째지겠지. 야, 이 장면을 다 보고 있었구나, 누군가가. 요즘 갑갑한 일 천지라 쌓인 게 너무 많거든. 아, 너 확실히 그래, 쌓인 게 많았지. 그랬지 참. 어, 더 가까이 오지 마시게나. 슬슬 접근할 땐 언제고 이젠 또 오지 말래. 아니, 네가 좀 위험하게 다가오자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난 뚝심 있는 남자라 후진이 잘 안 되는데. 아, 뚝심 있는 남자 좋지. 뚝심 있는 남자.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 확실히. 근데 아, 잠깐, 이 상황이라면 아까 그 경관인가? 걔가 무슨 선택했는지 알 수 있겠다. 나가서 말리는 편이. 멈추십시오. 맞다. 일반인에게 함부로 손대면 곤란합니다. 역시 아까 그 상황이야. 안경 낀 남자와 짧은 머리 남자가 나왔다. 동시에 모자 쓴 남자가 입맛을 다시며 물러섰다. 형씨,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자고?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그래도 한번 혼쭐을 내줘야. 방금 걷어차인 걸로 충분히 혼쭐 났어. 역시 아까 그 상황. 더 이상의 환영은 고맙지만 몸이 버티지 못하겠거든. 입 다물어. 오우야. 안경 낀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공모 집행 중입니다만 이곳에는 어떤 일이십니까? 공모 집행? 뭐 경찰이라도 된단 말이야? 뭐 실제로 경찰이죠. 네. 경찰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두 남자는 아무리 봐도 경찰 같지 않아.
하태성 경이라고 합니다. 난 서재호라고 하네. 진실과 친해 보이는 인상답게 기자일세. 뭐 앞은 모르겠지만 기자래요. 기자라면 여러 가지로 위험하고 여러 가지로 정보를 많이 주고 있겠죠. 기자? 하태성이라는 자에게 모자 쓴 남자가 뭔가 속삭인다. 갑자기 등 뒤에서 캔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 이런! 아, 저기 어? 이야기 중이신 걸 몰랐네요. 안 돼! 발에 찌그러진 캔을 붙인 남학생이 어색하게 웃었다. 저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 아, 그럼 저흰 이만 가볼게요. 에이씨, 무슨 수작이야. 가긴 어딜 가! 모자 쓴 남자가 달려가 문을 막고 섰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 해도 나갈 땐 아니라는 말 모르냐? 어, 그거 유행 지난 지 꽤 됐는데 몰랐어? 에? 모자 쓴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런. 거기 여자! 넌 또 뭐야! 들켰다 라고 생각한 순간 세차게 열린 문에 모자 쓴 남자가 맞고 나가 떨어졌다. 에? 주력 선생님! 괜찮으세요? 야! 양심에 좋은 타이밍이 왔다! 아, 저건 또 뭐하는 도깨비 같은 놈이야? 야! 나이스 타이밍! 아저씨가 할 말은 아니지... 아, 야, 근데 좀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냐, 이건? 야, 너 그 있는 인정사정 없이 휘갈겼지, 너. 안 그럼 저럴 리가 없는데. 모자 쓴 남자가 쓰러진 채 신은 섞인 태클을 걸었다. To be continued. Next episode. 격투, 신문, 결집, 회의, 동료, 습격, 감금, 탈출, 추적, 위기. 결투라는 거 보니까 양시백 사이드인 것 같죠, 어째? 난 비밀을 공유했어. 강력한 무기를 가진 셈이지. 2부 2편 탈출 1. First contact 끝났네요. 자, 이건 나중에 하고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하고 오늘 마무리 집. 어, 왜 94%지? 아까 내가 뭐 하나 실수했나? 뭐 일단 그럼 여기까지 2부 2편까지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궁금해서 안되겠어. 내가 궁금해가지고 안되겠다. 2부 2편 탈주극 1 가봅시다. 고상만의 은신처에 난입한 양시백. 연이어 찾아오는 위기 앞에 그는 달리고 또 달린다. 역시 네 차례였구나. 갑시다. 문 앞에 맞고 쓰러진 사람을 보고 당황하는 것도 잠시. 큰 소리가 난다 싶더니만 이런 녀석들이 섞여 있었구만. 너 저 빡빡이랑은 구면이지 않냐? 이런 녀석들? 우리 얘기하는 거야? 어, 너네 얘기하는 거야. 몰랐어? 당연한 거 아니야? 빡빡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봐, 빡빡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 내가. 당연하겠다면 당연하지만 아무튼 말할 줄 알았어 내가. 저 자식은 명함을 줘도 빡빡이라고 하네. 권혜연 순경님과 선생님, 웬 학생들과 아저씨가 뒤섞여 있다. 그냥 보아선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는데. 뭐야? 뭐긴 뭐야. 열받은 사람이지. 아, 야, 아까 네가 때린 사람이다. 열받긴 하겠다, 쟤. 모자 쓴 놈의 손에는 빛나는 날붙이가 들려있었다. 탈주극 1, 2부 2편. 플레이어 사이드, 양시백, 시작합니다. 아, 이때다! 현아야, 가자! 응, 넌 가라! 빨리 가라, 너네는 빨리! 엉거주춤하는 학생들이 문 쪽으로 걸음을 떼었다. 어쭈, 가긴 어딜 가? 야, 쟤는 학생들인데 좀 보내줘. 남자는 떨어져 있던 유리병을 집어넣는다? 미션!
대치 상황을 맞춰라. 아우, 열심히 해야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시다. 힘껏 달려 병 쪽으로 발을 뻗었다. 극기. 오케이. 누가? 애들한테 무슨 짓이야? 그래! 애들은 손대지 마! 남자와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뭐야? 태권도! 한번 저 터져볼래? 어허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덤벼! 됐고, 일단 이거나 먹고 시작하자고! 띠! 타이밍! 지금! 오케이. 아! 도망하란 신속하게 잘 가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만! 저리 비켜! 이봐! 그래? 난 막으려고는 돈 방어력으로는 줄 알았더니. 극기! 오케이. 어쨌다고? 이제부턴 진짜 그럴 테니까 각오하시라고! 간다고! 터치! 깜짝아. 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래? 나? 이봐, 성질내면 빈틈이 생긴다고! 두들기기! 오, 깜짝아. 아, 힘들어. 야! 인질은 안 돼! 이봐! 헛짓하지 마! 상대는 나잖아! 허건호, 비열, 아이론? 기사님 나셨구만. 고릴라, 그쪽도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망할 자식, 요란 떨면 안 좋다니까. 내 말이, 너네 요란 떨면 안 된다매. 쓰러진 아저씨를 두고 김주왕이 나섰다. 어디, 그럼 길막은 놈을 치워볼까? 누가 누굴 치워. 나라 끄기. 깜짝아. 아주 살판이 났구만, 양심에. 아, 이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예의겠지. 두들기기! 아, 무서워. 응? 다 막았어? 이 자식, 내가 좀 잘 두들기거든. 놀라기는 이르지? 타이밍! 탁! 오케이. 더 버티기 힘들 텐데. 연계쯤. 아직 안 끝났어. 여기다. 극기. 오케이. 응? 야, 빗나갔다. 간다. 이때다. 마무리다. 터치. 오케이. 성공. 맞아. 제기랄. 욱시대는 몸을 숙여 다시 경기 자세를 취했다. 하나도 안 아파. 너 아프잖아. 거짓말은 노노해. 너 많이 아프잖아. 모두 멈추십시오.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두 동작을 멈췄다. 2층에 시체가 있습니다. 보고 왔어? 보상만입니다. 한 발 늦은 것 같군요. 보고 왔구나.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쓰러진 아저씨 앞에 권혜연 순경님이 앗 하고 섰다. 전 권혜연 순경입니다. 이리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얌전히 협조해주세요. 함부로 자리를 뜨면 당신들에게 불리해질 뿐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빡빡이 패거리가 얼음처럼 굳었다. 곧 패거리 안에서 안경 낀 남자가 나왔다. 그러길래 얌전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에 나머지 둘은 글적이며 고개를 돌렸다. 이 사람이 두목이라도 되나? 리더격이긴 하지.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경찰입니다. 그래요? 하태성 경위님이라고 하셨죠? 도착하는 경찰과 동행하여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바라던 바입니다. 그러면 불리한 거 아니었어? 아닌가? 경찰?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게? 빡빡이는 왜 경찰이랑 어울려 다녀? 빡빡이 그놈의 빡빡이야 정말. 아 진짜. 부업이야 부업.
뭐라 말하려는 그를 하태성이란 자가 붙잡았다. 김주왕, 부업. 부업이라고 할까 뭐라고 하나와 할까. 하나와 후진이었지? 너희도 같이 가야 돼. 학생들이 새파란 얼굴로 끄덕였다. 잠시 후 쓰러졌던 아저씨가 눈을 떴다. 권혜연 씨와 제가 이곳에서 봤던 문의 움직임. 그건 서재호 씨가 숨어든 것이라는군요. 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에 걸쇠가 걸렸을 줄이야. 모르는 사이에는 아닌 것 같지만 뭐 아무튼. 아니 가끔 우리 집 대문도 못 여는데 말. 그 기껏 숨어놓고 얻은 것 없이 매만 맞았으니 어쨌든 상해보험에 드러나서 잘 됐지 뭐야. 상해보험? 그런데 보장 금액이 이게 얼마나 되더라. 나 얼마나 다쳤지? 말하는 것으로 봐선 얼마 안 다친 것 같아 보이는데. 방금까지 기절해 있었으면서 정말 넉살 좋은 아저씨다. 직전에 온 자, 투. 상해보험. 기자님께선 누구한테 제보를 받고 여기 오신 거죠? 뭐 취지의 결과지. 출소한 전과자의 행적을 쫓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 이 사람도? 진짜 유상이는 무슨 뭐랄까 사건계 아니면은 이 범죄계 아이돌인가 봐요. 엄청 인기가 좋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만 쫓고 있어. 오, 엄청난데? 이런 상황까진 예상하지 못했지만 난 유상일 상일 형님을 찾고 있네. 형님? 형님?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 아저씨 역시 유상이를 쫓고 있었다. 서재호, 목표. 곧 경찰이 도착했다. 그대로 현장에 있던 전원이 연행되고 말았다. First contact. Complete. 마무리됐네요. 다행입니다. 얼마간 빈방에서 대기하다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경위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경찰이긴 했나 보네. 경찰이야, 실제로. 좀 안 좋은 거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경찰은 경찰이야. 오우야. 말 뭐지, 쪼갈거려. 갑자기 뒤통수를 수첩으로 얻어맞았다. 아이, 아포허라. 아, 왜 때려요? 민중의 지팡이가. 야, 그 눈빛 한번 살벌하네. 뭐? 민중의 지팡이? 아예 지팡이로 한번 맞아볼래? 아, 이 두 사람 말하는 거 너무 재밌어. 그런 상황이 아니긴 한데. 민중의 지팡이. 형사는 박력 있게 자리에 앉았다. 양심애기, 나 주정재야. 뭔 짓을 했고 뭘 봤는지 지금부터 물 흐르듯 쫄쫄쫄쫄쫄쫄 하고 읊어봐봐봐. 읊어봐봐봐? 봐봐봐? 눈에 힘을 풀고 허당처럼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 머리를 맞았는데도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 아저씨는 본 실력을 숨기고 있는 자인지도 모른. 다, 아, 아, 오, 다. 아. 나레이션 나 시베가 나 나레이션 하는 거 나.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뭘 고개를 받고 중얼거려. 아니 나도 좀 생각 좀 하자는데 왜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맞는 바람에 마음속 생각이 튀어나갈 뻔했다. 아 시베가 그래도 나레이션은 나 줘. 안 그럼 나 할 거 없어. 만만치 않은 아저씨다. 묻는 말에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새삼스럽게 이곳이 경찰서라는 걸 깨닫는다. 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곳. 자, 이제 토킹 어바웃 할 준비가 되셨나? 아, 네. 토킹 어바웃. 토킹 어바웃. 주정재 아저씨 어디서 영어 배우고 써보고 싶어하는 타입이죠. 네. 미션, 신문을 무사히 맞춰라. 자, 여기에서 아마 개그 엔딩 두 개 볼 수 있다는 것 같죠? 그건 봅시다. 궁금하다, 개그 엔딩은. 네, 이 제작자분들의 개그 엔딩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오케이. 직업이며, 나이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외조? 외조는 무슨? 너 양지 태권도 최재석이네 사범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아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넘어가자고. 잠깐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현장에는 누구의 연락을 받고 갔냐? 여기서 권혜연이라고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권혜연 순경? 네. 위치를 알려주면서 오라고 하더군요. 일단 되는 대로 권혜연 순경의 이름을 댔다. 사건 현장에 있었으니 의심받을 여지가 많다. 게다가 난 전과자. 독박을 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일단 썰을 잘 풀고 난 뒤에 권혜연 순경과 이야기를 맞추어두면. 거짓말. 차가운 말투가 심장을 찌른다. 둘러댄 말이라는 걸 어떻게 알지? 아니 무슨 근거로 거짓말이라고. 왜 그래요? 혜연이가 남자에게 연락을?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아니 네? 이 아저씨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아저씨 진정해. 진정. 아저씨?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너 이 자식. 에? 감히 혜연이에게 인상도 아유 씨 더럽고 머리도 암감게 생긴 놈인가? 아니 잠깐만. 아저씨 진정. 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저 머리 매일 감는 놈이거든요. 샴푸로? 너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사. 양심액 청결.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는 갑자기 자판을 마구 두드렸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임마. 에? 아니 그건 내가 할 소리죠. 사람 신문하다 갑자기 왜 이래요. 아 그리고 뭘 그렇게 열심히 쳐대고 있는 거. 그니까 조서에 죽일 거야 라고 마구 적혀있다. 안돼 우리 심액이 죽인다. 혜연아 넌 일단 유치장부터 가자. 응? 에? 왜요 뭐야? 말도 안 돼! 돼! 왜! 예? 진짜로? 어이없게 감금되어 버렸다. 예? 애매하게 둘려대는 것이 실수였나? 아저씨 아니 실패! 엔딩 11 보호소 신세. 아니 아저씨 힌트, 다른 선택지를 고른다. 자, 이게 첫 번째. 당황스러워. 굉장히 당황스러워. 자, 또 하나의, 그러면 개그 엔딩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하태성 경우? 응? 아태성 경위? 네, 경위님께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들어갔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만났던 빡빡이와 후드를 쓴 자식. 둘은 분명 경찰이 아닌 자들이었다. 하지만 대장격으로 보였던 하태성은 경찰. 두 녀석이 설친 건 분명 하태성 덕분이겠지. 나도 일행처럼 행세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지도. 그래. 그렇단 말이지. 어이 거기 끌려간 놈. 그가 소리친 쪽에 후드 쓴 자식이 끌려가고 있었다. 느낌이 좋지 않은데. 너 이 친구 알아? 아니거든. 앗 이런. 뭘까 저 친구는 너 모른다는데. 저기 앗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지. 여기 경찰서야. 거짓말하는 사람 잡아 가르는 데라고. 차가워진 말투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어이 일단 거기 모자 쓴 놈부터 데려와. 양시백이 네 차례는 그 다음이야. 이런. 잠깐만. 여기 더벅머리 수상하니 일단 잡아 넣어. 아 이런. 아 어이없게 감금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애매하게 둘려대는 것이 실수였나. 아 이런. 이번엔 평범하게 선택해야겠다. 보호소 신세. 다른 선택지를 고른다. 네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거 고르면 되겠지 뭐. 네 돌아갑시다. 여기는 뭐 정상적으로 갈게요. 가자. 여긴 솔직히 대준혁? 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분입니다. 그래? 네
경찰 주위를 뱅뱅 도는 그 배준혁이 말이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죠. 어떻게 아는 사이야?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 뭐 조사엔 중요하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내가 정해. 넵. 내가 물으면 넌 대답하는 거야. 알겠냐? 넵. 자 말해봐. 배준혁이란 사람과 어떤 사이인가? 아 이거구나. 보자마자 알았다. 멜로디걸님이 원하는 거. 자 이거 선택해볼게요. 그러니까 너와 배준혁이가. 저거 믿는 거 아니야 또? 아니 너와 배준혁이가? 아 믿는다. 이 사람 믿는다. 이야. 얼어붙은 신문 분위기를 녹이기 위한 세실은. 나 정말 아 배아파. 얼어붙은 신문 얼어붙은 신문 분위기를 녹이기 위한 회심의 재치만첨 화술을 선보였지만 그 옛날에는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 아저씨 저래서 경찰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지금까지. 아 정말 아무래도 너무 오바해. 역효과만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다가 핫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배준혁 반응이 너무 궁금해. 이런 충격 먹겠다. 어떡해. 배준혁이 얘 말이 설마 사실인건. 어떻게 할까? 갑자기 가슴이 에? 에? 네? 어?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뭐? 아니 뭘 가르쳐줬길래. 야 선생님이야. 야 빨리 구급차 불러. 이 도봉머리 가져다. 아 왜 난 또 가둬요. 배준혁이 어이 배준혁 야 괜찮냐. 아니 저, 야 잠깐 이게 뭐야 선생님. 그리고 뭘 가르쳤길래 이러니. 뭘 상상한 거야 저 아저씨는. 어이없게 감금되어버렸다. 애매하게 둘러대려는 것이 실수였나? 그나저나 이 오해는 어찌 푼단 말이. 영원히 못 풀 것 같은데 이 오해는. 그나저나 이 오해는 어찌 푼단 말인가. 양수백 씨 이야기 들었어요. 전 두 분을 응원할게요. 아니야! 혜연아 그거 아니야! 아 이 사람 참. 야, 경찰들이 뭐 이렇게 사람을 잘 믿어. 오늘 기사감 나왔네. 예? 기사 아저씨? 어 아니야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시베가. 끝. 엔딩 2 그게 아니야 2013. 아 이런 스타일의 개그 검은방에 정말 많았는데 여기서 또 보니까 딱 좋네. 어 힌트 다른 선택지를 고른다 뭐 그렇겠지. 도전말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토큰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바로 하는 거 선택지 있는 데까지 가는 건요 제가 나중에 미리 해놓고 여러분들과 시작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딱 좋네요. 자 그러면 2부 2편 네 개그엔딩 2개 보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재밌는 거 보고 마무리 짓게 되었네요.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좋습니다. 혹시 이런 개그엔딩 볼 그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딱딱 그때 보고 싶은 거 딱딱 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좋네 이거. 자 그러면 2부 2편 네 초반까지 오늘 플레이하고 다음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색도시 1부 4편부터 2부 2편 초반까지였습니다.